할렐루야. 한재수 목사님이신데요. 일본 선교를 꿈꾸고 일본 선교 훈련을 받고 계시는 목사님이십니다. 이번에 와서 치유 간증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 오사카를 오기 위해서 많은 기도와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기 전부터 제 위장이 계속 이렇게 소화를 못 시키고 계속 포화하고 그래서 굉장히 힘든 마음이 있었고 허리도 지금과 한 3개가 나가고 2개가 이제 분출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신 오사카의 그 일본 전역에 대한 하나님의 그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 영혼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치유와 또 저에게 주신 은사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싶은 그런 꿈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어려운 가운데 사실은 제가 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고민을 많이 했어요. 너무 아팠기 때문에. 그런데 와서 이틀 만에 박영민 목사님을 만나 뵙게 됐고요. 오늘은 주일인데요. 금요일날 제가 토요일이었네요. 아침 새벽에 4시에 일어났는데 허리가 틀어져서 걸음을 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주일을 보내고 이제 귀국을 해야 되는데 너무 걱정이 컸습니다. 허리가 틀어져서 일어날 수도 없고 또 위는 계속 역류가 돼서 먹노마다 이렇게 토하고 그래서 굉장히 속이 말도 못하게 아팠습니다. 그런 가운데 목사님께서 찾아오셔서 저의 몸에 안수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면서 저의 치유가 완전히 회복되어져서 지금은 이제 먹고 싶은 음식도 아침에 먹었고요. 그리고 허리도 완전히 회복이 돼서 지금 이렇게 걸어서 예배당에 와서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네. 지금 일본에 지금 야호 본교회 예배 설교 바로 지금 들어가기 전인데요. 우리 한재수 목사님 이렇게 허리 한번 엎드려 보실래요? 이렇게 네네 아유 감사해요. 네, 전혀 엎드릴 거 걱정하고 누워 계시는 우리 목사님 하나님께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